오늘은 코리아맨이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는 탈북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뢰밭 위를 피해서 탈출 가능할까요? 탈북하는 동안 어떤 것들이 보여질까요? 오늘은 인간이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 이 영상, 지식코리아와 바로 시작해봅시다. 탈북. 여러분은 탈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탈북이란 북한 지역 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도피망명, 귀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탈북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도망가는 경우거나,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지만 한국의 문화 매체를 보고 동경과 환상을 갖는 경우,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 내에서 차별 등으로 불합리함을 느끼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2023년까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누적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3만여 명이나, 탈북했지만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민은 최대 2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태이며, 알려지지 않은 실패한 탈북까지 합하면 탈북 횟수는 굉장히 많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탈북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존재하는데, 사방이 막힌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밖으로 빠져나가기 힘든 감옥과 같은 환경이 북한이며, 북한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만약 중국으로 탈북 시 숨어있는 탈북민을 찾아 체포해 북송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은 전 주민을 철저한 통제와 감시하에 두고 연좌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탈북 자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의 인생이나 목숨을 건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행위입니다. 이때 본인만 탈북에 성공한다면 남은 가족 친척들이 대신 불이익을 받습니다. 오위원과 정보원이 북한 주민을 감시하는데 이 수는 북한 주민의 30여 명 중 한 명꼴로 모이는 스파이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환경이기에 자신의 탈북 계획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탈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은 전력 사정으로 인해 CCTV가 희귀하고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시간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고,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라 허점 또한 많기에 어디로 멀리 주민이 도망간다면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인간 탈출 프로젝트에 코리아맨이 안 가볼 순 없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북한군 군복을 입고 북한에 떨어진 코리아맨과 봉신이입니다. 이제 하다하다 채널주 때문에 북한군 탈북까지 체험한다는 게 정말 화가 나는 코리아맨이지만, 채널주보다 더 악독한 게 구독자들 댓글이기에 탈북해달라는 댓글을 썼던 그 구독자에게, 그래 언젠간 댓글단 스키스키스키 다시 너 찾아간다, 혼쭐낸다 다짐해봅니다. 북한에서 탈북 과정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는 올해 들어 지뢰 매설, 방벽 전술도로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엄청나게 강한 노동에 숙소와 식량 부족, 폭염까지 더해져 근무 여건이 북한군들 중 최악이라 불려지는데, 노동도 노동이지만 특히 영양실조 걸릴 것 같은 북한군의 짬밥이 시그니처입니다. 옥수수를 부셔 쌀알처럼 만들어 옥수수로만 밥을 해 소금을 뿌려 졸라 비벼먹는 일명 강냉이 밥과 더불어 소금국으로 불리는 염장물을 넣어 끓인 국이 곁들여 나옵니다. 여기에 반찬은 소금으로만 절인 무삼조각, 염장무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가끔씩 특식으로 인조고기밥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양도 적어 굉장히 열악하며, 보급이 안 되어 먹을 게 없으면 야생 버섯을 따먹거나 나물 채취를 직접 해서 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작업 때문에 밖에서 밥을 먹는 코리아맨과 봉신이입니다. 고개를 돌리니 나의 조국, 건너편에서 보이는 대한민국 철책선의 불빛이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초소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촛불을 켜놓고 생활하기도 하는데, 북한 최전방에서 보이는 대한민국의 철책선은 밤새 조명을 켜놓기에 북한군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네, 옆에 초급병사 리철민 씨도 한국을 동경하는 것 같습니다. 멍하니 한국을 쳐다보는 모습을 보자니 이 사람도 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서 한 사진을 보여주며, 그래 한국을 가면 이와 같이 김정은처럼 육중한 몸도 이쁜 아낙네를 사귈 수 있다며 살랑살랑 리철민 씨의 마음을 흔들어 봅니다. 둘째, 본격 탈출입니다. 다행히 오늘 알맞게 민경초소로 근무를 나온 두 사람입니다. 기회입니다. 새벽 시간이 가장 탈북하기 좋은 시간이기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봅니다. 높은 산과 산짐승들이 많아 맹수 비슷한 울음소리도 들리며 고라니 소리 또한 우렁차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세 사람은 비무장지대, 일명 DMZ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비무장지대 구조는 군사분 개선을 경계로 북방한 개선, 민경대대, 북방철책, 민경초소, 전기철책, 군사분 개선, 한국 추진 철책을 지나야지만 한국 GP초소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 앞에 전기철책을 넘어야 하는 게 가장 큰 고비일 것 같습니다. 보초장이 없을 때 빠른 발을 이용해 스르르 뱀처럼 일단 철책으로 가는 두 사람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봉신이도 나타나 옆에서 뛰고 있네요. 원망의 눈으로 코리아맨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에서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전기철책입니다. 2000V 이상의 고압이 흐르는 이곳은
다가가기만 해도 사람이 튕겨져 나갈 정도이며 탈북을 시도하다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몸이 다 타버리는 상황도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북한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지만 휴전선 전기 철책은 항상 전기가 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근무자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전력이 꺼지는 시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네, 붕신이는 이미 전기 생성 부위가 되어가는 중이네요. 허술하게 아래쪽에 구멍이 있었는데 바보처럼 위로 넘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 살기 바쁘니 일단 생성부위는 북한군들 특식하라 냅두고 빠르게 지나가보는 코리아맨과 리철민 씨입니다. 셋째, 지뢰와 군사분계선입니다. 전기철책을 지나 지뢰를 만나게 되는데 코리아맨은 걱정이 앞서지만 괜찮습니다. 2초급병사 리철민 씨가 지뢰 매설 작업을 담당했기에 매설 지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못 믿겠지만 어쩔 수 없이 믿어야겠죠. 여기서 뚜벅뚜벅 나의 인생처럼 걸어간다면 총알바지가 될 수 있으니 포복으로 움직이는 두 사람입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목함 지뢰가 두 사람을 저 멀리 달나라로 보낼 수 있기에 절대 건드리지 말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계속 지나가 봅니다. 한 시간 넘게 포복을 하여 군사분계선에 도착한 두 사람입니다. 보통 휴전선으로 불리는 곳이며 이처럼 총 1292개의 말뚝을 박아 238km의 가상의 선을 협정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약 북한군을 국군이 발견하였다면 무조건 사살태세로 전환하고 방송으로 경고 및 경고사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코리아맨과 리철민 씨는 몸군형의 총알이 바뀌기 전에 대한민국 지피초소를 향해 항복의 의사를 밝혀봅니다. 허나 이처럼 항복 의사를 밝혀도 국군 측에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며 만약 계속 이곳에 머무른다면 북한군 추격조에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빠르게 군사분계선을 넘는 두 사람입니다. 넷째, 경비초소입니다. 또다시 은밀하고 빠르게 군사분계선을 지나 한국군 추진철책에 다다른 두 사람입니다. 고개를 돌리니 이곳에는 귀순자 헬프 전화기가 있는데 도와달라고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귀순을 도와주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두 사람은 마음이 급합니다. 그냥 지피초소가 보이기에 바로 소리쳐봅니다. 여기 안 보이네. 국군장병 나 좀 도와주라오. 내래 귀순 하러 왔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다면 국군은 전투태세에 들어가고 난리가 나지만 투항 의사를 밝힌다면 안전하게 귀순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장교와 군인들이 다가와 절차상 필요한 몸수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배가 고픈 두 사람은 보자마자 바로 배고프다 말합니다. 밥이요, 밥. 뭐라도 좀 주세요, 제발. 예전에는 굶주렸을 탈북자에게 라면 등 기름진 음식을 바로 줬지만 요즘은 강냉이 죽만 먹던 사람들이 급하게 기름진 걸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해서 피 뽑고 건강검진 후 식사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지침이 이러하기에 한국 물을 먹으며 그래 물을 처먹더라도 한국이 제맛이자며 나는 탈출에 성공했다 행복해하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은 코리아맨이 탈북 과정을 여행하는 특이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도 탈북하는 자들이 많이 존재하기에 이와 같은 경험은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귀순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단 위장 탈북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받기 위해 국정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정원 조사가 끝난다면 북한이 탈주민 조기 정착 시설인 하나원으로 보내지며 대한민국 정부 및 민간단체들이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지만 많은 탈북자들은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고 보니 전기철책에서 즉석생성구이가 된 붕신이가 생각나네요. 분명 지금 북한군에 다시 잡혀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TV에서 붕신이가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북한보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이니 월북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